논어 이야기 TV 강의 논어 선진편 제10장 슬플 때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 안연사 자곡지탕 종자왈 자통이 왈 유통우 비부인지위 통이수위 해석 안연이 죽자 공자께서 통곡을 심하게 하셨다. 따르는 제자들이 지나치게 통곡하십니다 라고 하자 공자께서 심하게 통곡하였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스토리 회사의 대표인 박준혁은 오랜 우정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인 김현우의 사망 소식에 공개적으로 크게 슬퍼하며 일부 임원들은 그의 감정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최동민 박 대표님, 김현우 대표님의 사망 소식에 대한 슬픔은 이해하지만 공개적으로 감정을 너무 드러내시는 것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박준혁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통곡하겠는가? 현우는 나에게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오랜 친구였고 우리 회사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다. 이소연 대표님, 저는 대표님의 진심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혁 그렇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는 현우를 위한 추모식을 개최할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영향을 기리며 그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이 추모식은 단순한 애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우정 그리고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동민 대표님,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우 대표님을 기리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제가 추모식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준혁 고맙다 동민아. 현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었어. 그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감정의 중요성과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우리 회사가 더 인간적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소연 대표님, 저도 추모식 준비를 돕겠습니다. 김현우 대표님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혁 고마워 소연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약속하자.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결코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우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다. 박준혁 대표와 그의 직원들은 김현우의 사망을 계기로 더욱 단합되며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는다.